매일 오전 11시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염원하며 오늘도 테마 술사 출발해 보겠습니다. 테마를 지배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라는 일념으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 거고요. 저는 여러분의 테마 술 도우미 강민정입니다. 오늘 시장 장 초반부터 테마를 장악했던 것은 반도체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였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3일, 그러니까 다음 주죠. 폴란드에서 있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국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출국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크라 재건 부총리를 만나서 협의를 다시 한번 할 계획이고요. 여기에서 MOU 서명까지 끝낼 것으로 보입니다. MOU 서명을 위해서 양 국가가 최종적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11시에 출연하고 있는 김도준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들어있죠. 바로 테라사이언스인데 현재 구간에서 상한가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 테라사이언스도 수익률 리뷰를 해보겠고요. 오늘도 전문가님 인사부터 나눠봅니다. 김도준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이 내내 좀 상승을 해서 5일 연속 코스피가 빨간불을 켰잖아요. 금요일이지만 상당히 마음이 좀 가벼운데 자, 오늘 시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마무리, 이번 주 마무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시장 변동성은 상당히 이번 주는 좀 심했죠, 그죠? 오르내림이 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김사부 종목은 상당히 힘있게 달려주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좀 짧게 끊어가면서 수익을 챙기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크게 가는 종목, 아진산업 같은 종목들이 있었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함께 서로 우리가 같이 나누는 시간들 가지게 될 거예요. 오늘 시황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 그렇죠? 연준이 당국자들이 계속 연준 당국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 뭐 미국이 디폴트 하겠냐. 그래서 부채 한도에 관련해서는 협상 타결 기대감이 물어익었다 해도 관이 아니죠. 그래서 3대 지수가 오늘 상승 마감해 주었습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까지 해서 말이죠. 특히 이제 나스닥이 좀 강하게 올라줬죠. 1.51% 상승을 했고요. 국내 증시도 역시 말씀드린 대로 좀 따뜻하게 올라와 주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눈에 띄는 게 바로 코스피죠. 4일째 상승을 해주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순매수. 지금 계속 주근이 박근이 하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이 팔면은 개인이 사고, 개인이 또 팔면은 기관 외국인이 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주근이 박근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스피 0.83, 0.20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렇죠. 따뜻한 주식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상승 탄력 유지하기를 바라면서 자, 그럼 계속해서 핫테마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의 이번 주의 마지막 방송이죠. 노란톡방 김사부, 김도준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노란톡방 연결이 됩니다. 비밀번호 7788 적고 들어오시면 되고, 자, 우리 증시 쉬어갈 동안 뭐 미국 증시 그리고 주말 동안 글로벌 시황이 알고 싶다 점검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주말에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7788로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입력하고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종목에 관한 정보 그리고 뉴스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핫테마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달이 한국과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전후 재건과 관련해 MOU 기대감이 확실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두로만 진행됐던 이 양 국가 간의 협의를 처음으로 MOU 서명으로 남긴다, 기록을 남긴다라는 뜻에서 좀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요. 다만 이 재건 관련주들 항상 패턴이 장 초반에 탄력을 받거나 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종목들이 음봉이 나타나는 패턴이 보이는데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 종목인 테라사이언스는 오늘 슈팅 탄력이 계속되고 있고요. 20%까지 넘어서면서 지금 상한가도 좀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테라사이언스 오늘 한번 리뷰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종목에 관련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그렇죠. 시장의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주식 환경, 우리나라 특히 주식시장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제 종목들이 그렇게 달려줬던 이유는 제가 세력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미리미리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을 줄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핫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제가 절대 내놓지 않죠. 그 임사구가 인정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제가 앞에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기법 영상 또 기법만 읽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종목을 집어내는 지금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거기서 나오고 있죠. 핫한 종목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데 금색시까지 제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30년 김도준 사부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 아주 이쁜 기법 다섯 가지 중에서 제가 먼저 두 가지를 선별해서 여기 넣어놨어요. 그래서 받아보신 분들이 너무 좋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줄 몰랐다. 이런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기법들, 검색식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이제 한 분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제가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총 하루에, 한 주에 10분씩 USB로 드리고 그 이후에 이메일로 주시는 분들한테 전부 다 제가 드리는 걸로 약속을 드리면서 다시 오늘도 들어갑니다. 제 선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기쁘게 받아주시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자, 이 내용은 모르시는 분 없죠? 그죠? 원희룡 장관, 예, 쿠브라코프입니다. 우크라이나 부총리죠. 코브르가 아닙니다. 쿠브라코프예요. 예, 쿠브라코프 부총리와 인프라 재건 관련해서 이제 서명까지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종목을 제가 가져왔는데 생뚱맞게 LS가 왜 들어가 있죠? 이런 생각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고를 바로 잡아주는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죠. 테마를 쫓아가면은 잘못하면 물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녁에 시간 외에 올라갔는데 아침에 쫓아갔더니 뚝 떨어지는 경우들 많이. 그래서 고객님 당하셨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많았죠. 오늘 LS, 도아 엔지니어링, 그리고 수연탄 메탈 가지고서 여러분하고 같이 좀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LS, 우크라이나 재건 시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전선이 필요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 상식 중의 상식이죠. 예, LS 전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LS가 이슈가 있는데요. LS그룹이 2008년에 인수한 게 있습니다. 북미 최대 전선 업체죠. 예, 바로 SPXSX라 그러는데 Superior SX입니다. Superior SX. 예, 이 통신 케이블 사플레에서 지금 2천억 투자 유치를 하고 나스닥에 상장될 분위기까지도 연출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앞으로 갈 수 있는 에너지가 힘이 어느 정도 응축되다 한번 올라왔죠. 오르가는 차트를 한번 보실 건데요. 한번 가보시죠. 자, 차트 한번 보세요. 차트가 어떤가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제 기법에 정확하게 걸려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예, 요 자리죠. 예. 자, 빅토리가 아니고 핀볼이었습니다. 핀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44% 수익 주고, 예, 요런 종목 좀, 그렇죠? 무거운 종목에 속하는 거지, 바로 LS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어디 잡았냐? 여기 빨갛게 그어진 게 있죠. 무슨 의미가 있는 줄이겠네요. 그렇죠. 우리 늘상 하는 바로 사등분선입니다. 대물포 기법, 대포 기법. 모르시는 분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우 지금 중간에 들어왔는데 깝깝해요. 깝깝할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네. 그리고 앞으로 이게 갈 종목이라고 그 정도만 아시고 디테일한 것은 그렇죠. 방송 관계상 그렇죠. 내용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에. 노란톡방에 너무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리를 너무 잘 잡았죠. 그죠? 예. 지금 이게 도치입니다. 도치. 도치 캔들이 나와줬어요. 자, 뭔가 조정을 주고, 그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주고서 다시 한번 오르려는 자리에 빅토리와 대포가 같이 떠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건, 빅토리는 뭐냐? 여기서부터 시작된 빅토리예요. 그래서 이 선 라인과 함께 여기 쭉 왔다 이거죠.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이제 돌려 올라가는 자리가 될 거예요. 고기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타이밍, 매수 타이밍은 제가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종목 관심 있게 보고 재건과 관련해서도 관계가 있다 없다 있더라까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죠? LS입니다. 006260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엔더 김사부가 예, 추천했다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자, 도화 엔지니어링, 도화. 도화 엔지니어링,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렇죠. 예. 건설 관련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후에서 복구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었고, 그동안에 사실은
거의 한 7, 8개월여간 눌려 있었죠. 그죠? 한번 상승 주고는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전쟁 상황이 끝날 것 같은데 안 되고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는 거의 전황 자체가 러시아는 거의 소진한 상태고,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또 중국이 중간에 끼어들면서 뭔가가 새로운 분위기가 연출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원희룡 장관이 날아갔죠. 우크라이나. 그래서 MOU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서명만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지금부터 세력들은 작업을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금부터 지켜보십시오. 절대 추격 매수는 건물입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려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도하 엔지니어링 보니까 여기도 선이 있는데, 요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거는 25%에 25% 자리. 그러니까 한번 크게 올랐죠. 그죠? 예. 50%대 수익이었습니다. 여기 핀볼 떴죠? 핀볼 뜨고 몇 프로요? 50%. 야, 강력하다. 핀볼이 역시 강력하구나.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법을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세력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기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에 수익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50% 수익이 적은 수익이 아니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매수하고 난 뒤에 그냥 상승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하고 난 뒤에 긴 조정 기간을 거쳤죠. 그죠? 예. 너무나 길었습니다. 이런 긴 조정 구간 작년 10월 달 그쵸 상승하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야, 정말 긴 기간이죠.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느냐? 예. 요 자리. 25% 자리. 눈에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죠? 예. 지금 여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새롭게 이슈가 부각되고 있죠. 그죠? 예, 맞습니다. MOU 체결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 얘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봤더니 일단 여기서 갭상 한번 시켜줬어요. 그죠? 예.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가 봐요. 241선 위에 딱 자리를 잡네요.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쫓아갈 필요 없죠. 지지받는 거 보고 241선은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보고서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핀볼 기법 나왔나요? 나와주었습니다. 어쨌든 한번 기대해 보시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어떤 이슈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그 움직임은 세력들이 만들어 가는 거고 우리는 거기를 그저 쫓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가볍게 편성해 주면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법입니다. 맞나요? 예. 무슨 기법이죠? 보물선 TS 기법. 트레저십 매법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예. 서연탄 메탈이에요. 동일합니다. 이 종목도. 그죠? 예. 그런데 좀 눈여겨볼 것은, 예, 매출이 괜찮네요. 예, 여러분, 매출만 쫓아가지는 마세요. 그러나 3년 중 최고라니까 조금 관심을 기울여주죠. 아니, 그럼 매출이 좋은데 왜 그걸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보세요. 서인탄 메탈. 그게 말단 직원부터 그게 임원들까지 자신들 기업이 이득이 난 것을 미리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래서 이런 실적이 나면은 당연히 주식들을 이미 사고, 그렇죠? 그래서 선행 지수가 주가 지수가 아니겠어요? 그죠? 이미 선반영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것에 매달리지 마시라고요. 뭐에 움직임을 항상 포착해야 됩니까? 세력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기분대로 주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맞습니다. 그죠?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가 가장 잘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조지 소로스의 모멘텀 기법이 더 어울리는 시장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센탄 메탈 037270이네요. 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핀볼에 걸려들었습니다. 핀볼에, 그죠? 예. 자, 의미 있는 자리들이 있나요? 보니까, 예, 지금 보시면은, 예, 여기 핀볼이, 여기 떴죠? 예, 핀볼이 떴고요. 제가 좋아하는, 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예, 선들이 다, 여기 다 모여있네, 오글오글.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번 쭉 상승하고 조정을 기간을 꽤 많이 가졌다는 게 눈에 빡 들어올 겁니다. 그죠? 여기 보셔도 그렇고, 그렇죠? 계속해서 그렇죠. 자, 그리고 의미 있는 자리, 제가 좋아하는 자리, 바로 61선 위로 쫙 올라왔고, 자, 보세요. 캔들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갭상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이미 이들은 알고 있었다, 몰랐다?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갭상 시켜놨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까지 봐야 되는데, 자, 이 종목을 바닥에서 잡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바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세력이 바닥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때부터 올라가는 자리가 돼야지, 안 그러면 잘못하면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밑에 지하 물 들어온 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한참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 매수 타점 어디서 잡아드립니까? 노란 톡방에서 제가 잡아드린다 이거죠. 정확하게 그것도 확실하게 오늘 같이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으로 잡아드릴 겁니다. 자, 이상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확인해 봤습니다. LS 먼저 전선 관련주 차트 확인해 봤어요. 일단 전쟁이 끝난 도시, 이 국가를 다시 재건한다라는 그러한 인사이트에서 이 인프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LS와 함께 도화 엔지니어링은 추격 매수는 금물이라는 말씀 주셨고요. 240일선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서현탑 메탈은 실적이 돋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보죠. 자, 이렇게 전문가의 투자 인사이트 그리고 주식 노하우를 알고 싶다면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다면요. 그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앱을 먼저 실행을 하시고요. TV 화면에 가져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 화면에서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 영역이 잘 들어오도록 맞춰주시고요. 스캔이 잘 되면 링크가 하나 나타날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바로 김도준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는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때 메시지 창에 참여 코드를 입력하라라고 뜰 거예요. 77881917888로 설정이 돼 있으니까요. 기억하셨다가 원활하게 입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간에 들어오시면 선물도 또 푸짐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USB 같은 경우가 굉장히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또 추첨을 통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선물 직접 안내를 해주시죠. 네. 자고로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한테 제가 선물로 준비한 거고요. 이 USB에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는데 기법도 기법이고 또 하나 이제 전자책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 30년 노하우의 첫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시발점. 주식 인생에 활짝 꽃을 피게 해준 것이죠. 우리 제자들도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너무나 좋고 또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세력이라는 존재를 부각시키고 그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 데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드린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셨는데요. 세력의 존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차, 천양지차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세력이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움직이는데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게 제가 지금 교부에 나가 있는 전자책이죠. 책입니다. 이 속에는 여러분들이 주식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여러분들이 하신 투자가 선물이든 코인은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내가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 내용까지 들어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투자에 관련된 나름대로의 철학까지도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기법 영상 기본이고요. 그 안에 검색시까지 드렸다는 거 꼭 명심하셔서 도움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그러면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요. 자, 숨 호흡을 제가 한번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 노란톡방에서 진행 중이고요.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문가님의 저서 역시나 전자파일 형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단톡방 들어오셔서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라고 오늘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이라는 점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매매 기법 조금 더 자세히 파헤쳐보죠.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강의 준비하셨나요, 전문가님? 네. 뭐 계속해서 리바이벌 하고 있지만 제 기법이 강력하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도 아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2주차 마지막 날이죠. 아진산업 이런 종목들부터 시작해서 강력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30% 이런 거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강력한 종목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기법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TS맵, 트레저시 맵입니다. 그래서 이 기법이 녹아있는 종목들을 여러분한테 드리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죠? 오늘도 여지없이, 그렇죠? 종목, 나갔던 종목들은, 어제 드린 종목은, 그렇죠? 노란톡방에 드렸던 삼화전기 상한가 들어갔죠? 여러분 상한가 잡아내는 게 그냥 쉬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막 70%씩 막 달리고 있는 아진산업의 그 세력이 과연 삼화전기에 들어있는 세력과 같은 세력일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이제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짚어드리는 것이 바로 보물선 기법이죠. 자, 보물선은 간단합니다. 보물선이 뭐냐라고 한마디로 딱 물어보시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쫙 엘리베이터 질문 내려가잖아. 예, 보물선 기법이란 세력이 올라탄 종목에 함께 승선해서 수익을 내는 아주 편안한 기법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 더 모르고. 그럼 세력이 뭐가 세력입니까?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세력인데, 존재가 세력인데, 이 세력은 최소한 어떤 종목에 들어갈 때 동호회 세력 빼고 일반적인 세력은 100%에서 300% 이상 수익률을 목표로 정확하게 정하고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그게 바로 이 보물선 기법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디테일하고 궁금한 거는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 보물선에 많은 기법들이 있죠. 제 50가지 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추리고 추린 거죠. 예, 나열하려면 100개가 넘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50개, 그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기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3개 지금 알려드렸어요, 여러분한테. 빅토리 기법. 급등수 상승 초기에 정확하게 잡아서 들어가는 기법. 그리고 대포 기법. 한번 크게 상승하고 눌림 주는 자리에서 그렇죠 들어가는 기법. 그리고 핀볼 기법은 단기적인 눌림이 있는 어디에든지 하시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단타도 가능한 기법. 핀볼 기법이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기법이었죠.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아울러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뭐까지 하죠? 제 기법이 녹아있는 그렇죠. 이제 종목 진단까지 들어갑니다. 아주 강력하죠. 제가 드리는 이 종목 진단은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라세요. 여러분들 계좌가 지금 50% 마이너스입니까? 70% 마이너스입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예, 기법이 있습니다. 그 기법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복구시킬 수가 있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보물선 매매 기법, 이런 기법이 있다. 그래서 종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상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물선 기법 가운데 우리 방송 중에는 TV 방송 중에는 세 가지 기법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빅토리와 대포 등등이 있는데 오늘 핀볼 기법도 있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또 종목에 적용이 되는지까지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계속해서 노란톡방 입장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저희 방송에 대한 피드백 주셔도 좋고요. 또 단톡방에서 방송 보시면서 함께 투자도 하십니다. 자, 비밀번호 7788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QR코드에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별 흐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여러 가지 기법이 나타난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종목은 전일 우리가 네, 노란톡방에 먼저 나갔던 종목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다 놀랐죠. 어떤 분은 저를 처음 만나신 분들 제가 상한가 한번 먹는 게 소원입니다라는 분이 계셨는데 김사부하고 만나면 상한가가 너무 많습니다. 상한가를 떠나서 그렇죠? 30%, 50%, 60%, 100% 가는 종목들을 여러분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것을 저희 노란톡방에서 드리고 있잖아요. 삼화전기 전일날 그렇죠? 방송하기 전에 미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한테 제가 오픈해 드렸어요. 너무 자세하게 드려가지고 우리 전문가가 깜짝 놀라 아니 그렇게 디테일하게 해주면 됩니까? 그래서 선물로 한번 맛보기를 한번 드렸다 해서 드렸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얘는 어떤 기법에 걸려들었습니까? 1, 2, 3 기법이에요. 1, 2, 3가 뭔데? 예, 빅토리, 대물포, 대포 기법, 그리고 뭐죠? 예, 핀볼 기법. 이 세 가지가 이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법이 응축되어서 같이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으로 들어있는 경우는 더 강력하게 가는군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6개월 만에 뭐가 나왔어요? 빅토리가 나왔죠. 빅토리가 나오면서 수익을 줬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도대체 빅토리가 뭡니까? 궁금하시면 노란톡방이죠. 자, 115%입니다. 초기에 얘한테 걸려서는 절대 도망 못 가는 기법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색깔이 확실하게 딱 나오는데 이것도 모르면 바보죠. 그죠? 이 기법을 누가 드립니까? 김사부가 여러분한테 드린다니까요. 5월 18일 날 1, 2, 3 기법이 포착됐다. 종목 히토리 대체. 예, 여기 보시면 나와있죠. 페라이트 코어 생산하는 업체다. 뭐가요? 삼화전기가. 얘는 그래서 한번 올라온 끼가 있기 때문에 얘는 단기적으로 벌겋게 달아오는 걸 좋아해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의 성질도 여러분이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얘가 바로 그런 애였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하고 올리고 나서 상한가 찍었습니다. 아직. 상한가 맛있게들 드셨죠? 예. 축하드리고요. 이 27,550원 최고가 찍었죠. 야, 상승률 29%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상승률 29%입니까? 30%가 아니고. 거짓말 하면 안 되죠. 아침에 0.49%가 떠서 시작했어요. 그럼 정확하게 계산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29%라고 제가 어바웃으로 때린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 기법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렇죠? 예. 요 안에 보시면은 이 선들, 의미 있는 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첩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빅토리 기법. 예, 얘도 걸려들죠? 예, 다
다 걸려드는 거야. 핀볼 들어갔죠? 예, 여기 보시면 의미 있는 선 있죠? 이게 다 대물포 기법까지 다 응축된 겁니다. 제가 선을 없앴네요. 그죠? 예, 없앴습니다. 요거 다 연결되는 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선들을 제가 오늘 싹 다 이제 없앴죠? 그죠? 예. 여러분들 자꾸만 하면 다 없앨 거예요. 제가. 하나도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들어오셔서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종목 진단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잔소리, 만약 김사복 원래 잔소리백이에요. 예. 제 나이 때가 되면 잔소리가 많아진답니다. 예, 그래요. 이해하십시오. 예. 그대가 나이가 몇인데 28 청춘입니다. 제가. 네. 자, 한번 가보시죠.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 어디서 준다고요?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삼화전기를 그냥 여러분 이거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린데요. 그냥 수익 낸 것으로 수익 지금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지 마시고 이 종목을 복귀해 보시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아 이렇게 기법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힘을 받는구나 하는 것까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 이렇게 급등해 준 종목들이 더 좋더라. 그래서 예, 뭔가 뚱뚱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볼머라고 있어요. 볼머라고. 예, 그게 뚱뚱해져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서 급등하고 난 자리 이런 자리는 굉장히 강력하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이 세력이 그렇죠? 이미 우리 지금 아진산업 굉장히 맛있게 얌얌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막 달려주고 있는데 70% 정도 달려주는데 이런 종목에 들어가 있는 세력과 같은 세력인지까지도 여러분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걸 누가 해줍니까? 김사부가 해드리는 거예요. 예. 세력을 모르고는 주식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눌린 종목인데 들어가라고 하면은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두 번째 종목 이지네 이지. 예. 아, 이 종목도 그죠? 예. 전일 동일한 시간대에 추천해서 드렸습니다. 얘도 윗골을 달긴 했지만 쭉 올라갔다 21%인가요? 올라갔다가 지금 했죠. 예. 수익 확실하게 줬습니다. 편안하게 얘는 시작해서 올라갔다 내려와 줬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드리는데 이 종목은 네, 대포기법하고 핀볼기법에 들어가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 시장의 주도주가 뭔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렇죠. 페라이트가 지금 확실하게 주도하고 있는 시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그렇죠. 우리가 봤던 것들처럼 AI가 한참 뜰 때 작년 초부터 해서 챗GPT 작년 말부터죠. 작년 말부터 해서 떴던 것들. 그리고 잠깐 그 사이에 재벌집 막내아들 때문에 예, 테마들 떴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로봇 테마 쭉 돌아가면서 강력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그렇죠. 현대 기아의 실적 놀라운 그렇죠. 어닝 스프라이즈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가 주도하는 이 시장의 세력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누가요? 세력들이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력만 쫓아가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뭐죠? 페라이트다. 자, 한번 보시죠. 예어도 여정없이 였죠? 예, 떴죠? 뭐가 떴습니까? 핀볼 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예, 중앙에 선이 딱 꺼져 있는 거 보면 아주 의미 있는 선이겠네요. 예, 다 떴습니다. 대물포가 떴네. 중심선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려들은 거, 핀볼하고 같이 걸려들은 자리를 딱 꺼놓고 보니까 얘가 딱 이렇게 왔어. 그래서 요 의간에, 아, 이건 한번 치고 올라가 있구나 해서 딱, 그래서 김사부 종목은 그냥 드리면 그 다음 날이고 뭐고 날라가 버린다니까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찾아냅니까? 30년 제가 이것만 했다니까요, 여러분. 차트를 2,000개씩 막 밤새도록 돌려보면서 제가, 예, 그렇게 노력해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기법이에요. 여러분한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예, 테라 사이언스. 5월 15일 날 드렸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테라 사이언스 드렸죠. 그죠? 대포기법에 얘는 포착이 되었어요. 대포기법. 아, 대물포기법이죠? 예, 대물입니다. 대물이 있는데 대물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 김사부가 생각하는 만족,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 볼린지밴드 폭이 나오면은 그것을 가지고서 제가 중심선부터 시작해서 4등분수를 꺼놓고 의미 있는 자리에 딱 보고 있다가 들어가면 쫙하게 얘가 찍어줍니다. 며칠 쉬었죠? 쉬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결국은 한번 치고 올라가는 자리더라. 그렇죠? 예. 북미 시장에서 얘가 호실적을 이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얘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테라사이언스는 예.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렸지만 재건 관련주입니다. 우크라이나. 왜냐하면 건설 중장비, 산업 차량, 군장비, 농업용 기계 다 얘는
유암용, 고암용 간이염세입니다. 간이염세. 그래서 얘들 기술이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테라사이언스 간이염세가 들어가는 모든 장비, 특히 압력이 받는 간이염세에는 얘들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그렇죠. 경쟁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냅니까? 여러분 못 찾아내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린다니까요. 자, 기법상으로도 여러분들을 보여드리고 다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대포기법, 예, 화살표도 떴네요, 그죠? 예, 그리고 대포까지 걸려들면서 얘는 정확하게 요 자리에 있을게요. 요 자리, 의미 있는 자리, 예, 들어갔습니다. 그죠? 예, 요 자리. 그리고는 이렇게 상승했죠. 네, 테라 사이언스. 네. 이상, 종목 복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이 크게 난 종목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복귀까지 해봤습니다. 마지막에 살펴본 테라사이언스는 오늘 방송 시작 전에 10시 40분쯤에 상한가도 터치를 했고요. 여전히 20%대 후반에서 아주 탄력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이렇게 대표적인 히든 종목 세 가지 자세히 살펴봤고요. 김사부, 김도준 전문가의 노란톡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립니다. 비밀번호 설정되어 있는 방이죠. 77888로 설정해 두었고요. 주말에는 저희 방송 쉬니까 얼른 스캔하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링크가 휴대폰 화면에 나타날 때 손가락으로 탭하셔서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창에 7788이라고 숫자 네 자리 비밀번호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히든 종목 세 가지 대표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또 다른 종목들은 포트폴리오 내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한 주의 마지막 정리하는 의미에서 김사부의 종목, 수익률 단 종목들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세력차트 김사부 히든 공략주 수익률 살펴봅니다. 먼저 아젠산업입니다. 신고가 영역에서 움직이는 흐름이죠. 최고가를 기준으로 70%의 수익을 냈습니다. 한주 라이트 메탈 차량 경량화 관련주입니다. 23% 수익 내고 있고요. GNC 에너지 그리고 실리콘2 역시 두 자릿수 수익률을 이어갑니다. 네, 오늘 살펴본 테라사이언스입니다. 지난 15일, 이번 주 월요일 제안한 종목이고요. 일주일이 가기 전에 수익을 안겨줍니다. 오늘 상한가 터치하면서 최고가 기준으로 28%의 수익을 냈습니다. SM100셀과 인성정보 역시 수익률 순항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히든 종목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을 가져오셨는데 제가 찬찬히 보니까 또 페라이트 관련주, 어제에 이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자, 전문가님 이쪽으로 요즘 수급이 많이 들어오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잘 보셨고요. 지금은 어쨌든 시장의 전기차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종목도 같이 같은 궤를 가지고서 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시장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현재의 시장이 눌림을 주는 종목이든 아니면 올라가는 종목이든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세력과 함께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세력은 그 종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세력이죠, 그죠? 그래서 그 세력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포착해서 들어가기만 하시면은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아진산업이 그 대표적이고요. 오늘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들 미리 먼저 나가는 종목들인데 한국리아 같은 경우 오늘 예 크게 상승해 주었죠, 그죠? 예, 한국리아 같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노란 톡방에서 편안하게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보시고요. 종목들이 가는 방향,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아니, 어떻게 당일날 좋은데 당일날 올라갑니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그것이 바로 세력주죠, 여러분들. 그러면 세력주 그 너무 갑자기 급등한데 불안한 거 아닙니까?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세력이 들어갔을 때는 그 종목을 핸들링하기 시작하면요. 얘들은 기본적으로 100%에서 300%를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목표 지점이에요. 그 지점을 향해서 가는데 갑자기 추락합니까? 추락하는 날개가 있다고? 아니에요. 조정은 있을지언정 예, 급락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세력주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비유를 하자면요. 우리가 서커스단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그 높은 공중에서 공중거래를 하는데 그냥 바닥이 맨바닥인가요? 아니죠. 밑에 뭐 있죠?
그물망이 쓰여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 그물망의 역할, 안전망의 역할을 세력이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들어갈 때 그렇죠. 기본적으로 한 500억 이상 기본적입니다. 예. 조금 작은 애들도 있어요.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한 200억 이상이면 안전하게 보고 있는데 평균 보면 500억 이상입니다. 이렇게 배팅을 합니다. 자기들이 배팅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것에 맞는 그렇죠 수익을 올려야지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핵심이죠. 그것을 제가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흐름만 계속해서 추적하다 보니까 이제는 손바닥 들여다보시 편안하게 그들을 들여다보게 된 것이죠. 그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공유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저도 예전에 집안체를 다니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다음 주에 왜 종목 진단까지 합니까? 예, 여러분들 그 고통을 제가 잘 알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한숨 쉬는 밤을 보내고 내가 주식 괜히 했네 예,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제 마음이고 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김사부가 여러분 도와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예, 들어오셔서 함께 하세요.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뭐 무슨 이야기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고서 여러분을 아담아드리고 도와드리고 케어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함께 하시자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4종목 시큐브, 유니언 머티리얼, 한국내와 태경산업. 그렇죠. 요 중에 시큐브도 사실 오늘 제가 매수 타점 달인 자리에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마찬가지로 한국내와도 마찬가지고 유니언은 오늘 눌려줬죠. 눌려주면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한번 가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은 뭐죠? 시큐브입니다. 예, 얘는 좀 특이한데요. 페라이트 제조 관련해서 산화철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철 알료토크 출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아주 재밌는데, 시큐브. 아, 이 종목,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예, 우리한테는 이미, 그러니까 제가 어떤 종목을 들어갈 때는요, 저한테 수익 주는 종목만 제가 찾아냅니다. 귀신같이 찾아내요. 예. 저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오랜 세월 제가 가지고 있던 경험에 의해서 제가 투자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경험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이죠? 예, 이게 뭡니까? 핀볼 기법. 그리고 화살표가 쭉 나온 게 뭐죠? 빅토리 기법. 모르면은 들어오셔서 예,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기법은 영상까지 제가 준비해서 주린이들도 하실 수 있도록, 주린이분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영상을 찍었어요. 3회에 걸쳐서 다시 영상 또 찍었는데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제가 다시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업데이트를 계속 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예, 질문도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뜨니까 어떻게 됐어요? 날아가죠? 4그레일입니다, 4그레일. 70% 수익이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여기서부터 지금 뭐 4그레일도 아니네요. 2그레일이네, 2그레일. 2그레일 만에 70% 수익을 주고 무려 48%대 깊하게 조정을 주었습니다. 70에 48, 50%. 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 자리입니다. 그래서 빅토리 기법은 요 캔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요런 자리들.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대포 기법. 대포가 뭡니까? 예, 대물포. 보는저 밴드를 제가 보고 드린다고 했죠. 선까지 다 나와줬습니다. 빅토리가 또 나왔죠, 그죠? 예. 바로 요 자리 시큐브에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눌림 좀 주고 올라갔고 예, 지금 요 구간에 있는 걸 봤는데 어쨌든 오늘 수익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밑에 있을 때 제가 가격을 지정 가격까지 뭐 드립니까? 예, 그거는 들어가 보셔서 아시면 됩니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종목도 힘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는 건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갈 것 같은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신나게 달릴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나요? 안 되죠, 그죠? 예. 여러분들은 안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사인 드리고 할 테니까 확실하게 보시고 함께 하시자고요. 자, CQ입니다. 이름도 CQ. 예. 아주 시크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 유니온 머티리얼. 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목이죠. 유니온 머티리얼. 얘는 조금, 예. 조금 뉘앙스가 있는 종목이긴 해요. 그래서 감질감질나게 하면서 조정 주고 올라가고 하는데 결국 갈 자리는 갑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걸리들면 여지없죠. 그래서 175%대 수익이 났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다시 눌림을 주고 70%대 아주 깊은 조정을 줬죠. 그죠? 야, 이런 자리에 들어갔던 분들은요. 그냥 한숨과 눈물이에요. 아마 잠 못 자셨겠죠. 그죠? 그냥 이렇게 떨어져 버렸으니까. 1억이면 7천만 원이 날아가는데. 이런 자리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저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사람과는 내가 손을 맞잡고 같이 여행을 갈 수 있는가? 크루즈선 타고서 저기 멀리 같이 한 일주일 정도, 이주 정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인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거는 호흡도 맞아야 되고, 그죠? 예. 서로가 뭔가 맞아야 되잖아요. 예. 그게 바로 우리의 부인이 되는 거고, 그죠? 맞습니까? 예. 연인이 되는 거, 그렇습니다. 자, 그런 관계를 가지고서 저와 함께 손잡고 한번 가보시는데요. 자, 이 종목, 유니온 머티리얼, 보시죠. 자, 이 종목도 여지없이 지인한테 잡혀서 170%대 넘는 수익을 한번 줬고요. 핀볼 기법으로. 그리고 다시 여기에 눌려주고, 그죠? 그리고 중심 자리가 중요하죠. 눌려주고, 여기 지지받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그죠? 중요한 자리니까 선을 꺼놨겠네요. 맞습니다. 참 똑똑하시네요. 의미 있는 자리니까 선을 꺼놓으셨겠네요. 맞습니다. 중요한 자리니까 꺼놨죠, 요 자리. 별표 짱 해야 되겠죠? 여러분도 꺼놓으세요. 자, 이 자리가 뭡니까? 예, 대포 자리입니다, 대포. 대물포 기법의 자리. 아, 그게 궁금합니까?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미 이번 주, 지난주부터 열심히 해드렸어, 제가. 그런데 오늘 처음 오셨잖아. 모르시는데 대물포 이야기하니까, 아, 그게 뭐야 하시잖아요, 그죠? 그 좋은 기법이 있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아, 그럼 그걸 내가 궁금한데? 그럼 함께 하시자고요. 자, 보세요. 이 기법이 앞으로 어떻게 수익이 날지 오늘 눌렸어요. 눌려서 지가 가봤자 여기예요. 여기. 요 원절이 있을 거야. 한번 보세요. 한 7, 8% 내려왔다가 까불고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얘는 기다려주면 됩니다. 자리는 누가 잡아줍니까? 제가 잡아드리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테슬라 히토류 대체제,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그 자석을 생산합니다. 이게 원래 브레이크에 있는 그거예요. 마그네트가. 그게 지금 히토류 대체로 테슬라가 지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뭐가요? 페라이트 마그네트.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내화입니다. 한국내화. 자, 오늘 우리가 이 종목은 나가서 이미 수익을 낸 종목이죠. 오늘 아침에 나가서 오늘 바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잡아드렸단 말이죠. 원, 투, 쓰리.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제 기법 세 가지가 다 걸리들이 내라는 거죠. 이렇게 기법이 중첩되고 함께 만나게 되면은 예,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제가 계속해서 리바이벌 하고 있죠. 그죠? 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테슬라 히토류 대체 페라이트 코어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참 좋은 기업입니까? 맞습니다. 얘는 아주 이 회사는 좋은 회사예요. 예, 매력 있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수익을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예, 경쟁력은 있습니까? 예, 경쟁력도 있는 회사예요. 한국내화. 예, 그래서 이 종목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여지없이 오늘 예, 김사부가 드렸는데 오늘도 올라가 주었죠. 예, 이게 어디에서 드렸어요? 예, 노란 톡방에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가 떴어요? 빅토리가 떴네요. 빅토리. 빅토리가 뭔데?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와야 돼요.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나온 거래량이 아니야. 적어도 오랜 기간의 거래량을 능가하는 거래량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다가 엔더 캔들도 모양이 어느 정도 나와야 돼. 제가 김사부가 생각하는 캔들이 나올 때만이 이 화살표가 뜹니다. 꽤 까다로운 화살표군요. 맞습니다. 아, 그거 궁금한데요? 궁금해? 예, 함께 하세요. 어디요? 노란 톡방입니다. 들어오시든 안 오시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도움받고 싶다. 김사부하고 토킹 어바웃 하고 싶다. 내 고민도 많은데 해결하고 싶다 하시면은 함께 하시자고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제가 아낌없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자, 보세요. 이런 자리라니까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몇 프로예요? 40%를 찍어줬다니까. 며칠 만에. 여기 들어와서 올라오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들어가서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40% 수익, 40%. 김사부의 기법은 단기에도 이렇게 수익이 나네요. 맞습니다. 예. 우리 종목들 보셨잖아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종목들 한번 보십시오. 1, 2, 3 기법이 다 떴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핀볼이 뜨기 전에 빅토리가 떴고 쭉 오니까 여기 핀볼이 나중에 또 나와줬네요. 그리고 요 빨간 선이 있죠? 요건 또 무슨 선입니까? 예, 대물포 기법, 대포선이잖아요. 야, 이런 것들 다 만나니까 오늘도 날라갔네요. 그죠? 날라갔죠. 예, 여러분도 3%, 5% 먹는다 계속 힘이 쓰고 애쓰고 하시잖아요. 그걸 하루 만에 드렸다니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시장에서 정말 생존 기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이론 말고 말이죠.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제가 30년을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이 시장에서.
그 기법을 제가 여러분한테 아낌없이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뭐까지 해드린다고요? 종목 진단까지 제가 해드린다니까. 기대하십시오. 자, 그래서 1, 2, 3가 다 합쳐지니까 어떻게 되더라? 힘있게 올라가더라, 상승하더라, 요거, 요거. 그죠? 예. 그래서 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캔들을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차트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찍혀있는 마크들을 보시라고요. 이런 표시가 나와 있을 때 얼마나 정말 잘 날아가는지 관심있게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한국내화. 예. 자, 그 다음에 종목. 예. 태경산업, 태경산업. 자, 태경산업. 예. 이 종목은 좀 페라이터 이야기를 하면서 망간 이야기로 또 넘어갔네요. 예, 맞습니다. 중국이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리튬 인산철 LFP라 그러잖아요. 배터리 공세로 인해 가지고 K배터리가 유럽 쪽에서 상당히 좀 잠식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기업이 K배터리를 하이망간으로 제품을 개발하면 어떨까라는 이런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망간에 있어서는 전 세계의 점유율 1위 회사가 어디냐? 바로 태경입니다. 태경. 태경산업이에요. 태경산업. 그래서 이 업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여지없이 이 종목도 이미 일찍이 저한테 걸려들어서 수익을 준 종목이었죠. 여기 보십니다. 여기 보세요. 보이시나요? 요 동글동글한 게 뭐죠? 이게 핀볼 기법 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22거래일 만에 69% 수익이 났어요. 제가 볼 때는 기간이 좀 걸렸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석 달이죠, 석 달. 한 석 달여 만에 이 정도 달려주는 수익이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종목들은 이런 단기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찾으시게,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김사부 통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누구 기법이에요? 김사부 기법. 핀볼 기법이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빅토리가 떴네요. 빅토리. 떴죠? 중심선을 이렇게 끄어놓고 요 자리도 사실은 밑에 의미 있는 선, 핀볼에서 나오는 선들, 그죠? 요런 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끄어놓고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었죠. 두 분에 들어갈 수 있었네.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예, 여기 45% 수익이었습니다. 여기서 들어갔다면 한 30% 수익 이상이 났겠죠? 예, 바로 그런 자리가 요런 자리였어요. 이렇게 뭐든지 기법이 중첩되는 자리들은 얘들은 한번 치고 올라가더라. 그거였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자, 빅토리는 뭐고 핀볼은 뭡니까? 핀볼은 하나 말씀드려요. 핀볼은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기법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핀볼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핀볼에는 두 개의 슈팅이 있더라. 그 슈팅까지도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핀볼 판을 상상하시는데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쉽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양쪽에 슈팅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땅 때리는 스위치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공이 나오면 땅 때리죠. 그죠? 예. 땅 때리는 게 중간에 달려 있죠. 중간에 중간쯤 있습니다. 스위치가. 그래서 나오면은 땅 때려주죠. 그럼 요게 동글동글한 게 달려 있을 겁니다. 부딪히면 딩딩딩딩딩딩 하죠. 바로 그게 핀볼 기법이에요.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핀볼 기법이에요. 아니 그렇게 심플합니까? 심플합니다.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심플 is the best입니다. 단순한 것이 최강이에요.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보면 직관적으로 저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뭘 드리는 거예요? 핀볼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뭘 드려요? 화살표를 드리잖아요. 직관적으로 딱 보고 그럼 하면 뭐 하면 돼? 선만 끄면 돼. 중심선만 딱 꺼주면 돼. 중심선만 꺾고 나면 끝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찾아가고 찾아갔더니 69%대 수익을 줬고 여기서 들어갔다면 45% 수익 주는 것이 바로 김사부의 기법이었더라. 이거죠. 이런 기법을 누가 주는데? 제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는 것은 노란톡방에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노란톡방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궁금한 내용들, 관심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자꾸만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담아서 제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핵심이 뭔지 보고 다시 그걸 피드백을 해서 방송에서 돌려드릴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는 노란톡방 자리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궁금하고 답답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아셨죠? 예, 바로 그 자리다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태경산업까지 이상 종목이었습니다. 네, 히든 종목 오늘도 네 가지나 속과 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30년 노하우가 담긴 USB와 전자책 등 받고 싶으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김도준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전문가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테마술사 열심히 달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매일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